국방 예산도 지난해보다 3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병장 월급 200만 원에 맞춰서 병장 월급을 27%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초급 간부는 2.5% 인상에 머물러 사병에 비해 처우 개선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소식은 백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방부는 내년 예산으로 59조 5,88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보다 4.5% 증가한 규모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장병들의 월급이 오른 겁니다. 올해 100만 원인 병장 월급은 내년에 25만 원이 늘어난 125만 원이 지급됩니다. 제대 후 자산 형성을 돕는 내일 준비 지원금도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사실상 매달 165만 원을 받게 됩니다. 병장 월급은 대통령 공약대로 2025년엔 총 205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년 상병 월급은 내일 준비 지원금을 제외하고 현행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일병은 68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이병은 60만 원에서 64만 원으로 각각 오릅니다. 하지만 사병에 비해 초급 간부들의 처우 개선 폭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병장 월급은 27%나 급등했지만 부사관은 2.5% 인상에 머물렀습니다. 개인이 부담해야 했던 훈련 기간 간부 영내 급식 비용은 일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간 개선 목소리가 높았던 숙소 환경 개선에도 2천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하지만 주거 지원을 받지 않는 간부에게 지급되던 주택수당은 지급 범위는 늘었지만 액수는 그대로입니다. 평일 당직 근무비는 여전히 만 원에 머무르고 있고 휴일과 야간 근무 수당 신설안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